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이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 요리는 바로 김치 짜그리입니다. 김치 짜그리, 뭐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삼겹살, 뭐 남아있는 삼겹살이라든지 김치, 그리고 약간의 야채들만 더해지게 되면은 맛있는 또 술안주 또는 밥반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요리입니다. 특히 김장철이 되기 전에 이렇게 좀 신김치라든지 좀 묵은 김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김치 짜그리로 한번 이용해서 식사, 뭔가 좀 식사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너무나 좋은 메뉴입니다. 오늘도 썰맨과 함께 이 김치 짜그리 만드는 방법 한번 해보실 텐데요. 이제는 뭐 구독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썰맨과 함께라면 어려운 요리도 항상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좀 이제 알고 계시죠? 오늘도 이 김치를 이용해서 김치 짜그리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우리 김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김치 같은 경우에는 각 집안 그리고 각 맛없는 김치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귀염둥이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 삼겹살 이용해서 김치 짜그리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요. 썰맨이 이번에 이 삼겹살을 무려 한 근이 넘는 양을 6,000원대에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런 거 그냥 싼 거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썰맨이 이렇게 샀습니다. 자, 집에서 이제 남아있는 삼겹살이나 고기 이용해도 무방하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 근 정도 되는 양을 짜그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을 하기 위해서 믹스 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진간장을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자, 김치가 신 경우에는 설탕을 넣으시고요. 안 신 경우에는 설탕 안 넣으셔도 되고요. 고춧가루 크게 2큰술, 마늘 1큰술 들어갑니다. 다음은 고추장, 미원은 선택이고요. 자, 후추 넣어주시고, 그 다음 고추장 이렇게 1큰술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쉐키쉐키 섞어주셔서, 이렇게 비벼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1시간 정도 절여주시고요. 재워놓은 다음에, 이제 재워놓은 고기를 이렇게 냄비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이제 토핑 들어갑니다. 자, 김치 넣어주고요. 신김치 같은 경우에는 설탕, 신김치 아니다 그럼 설탕 안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미원은 선택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버섯, 다음은 양파 넣어줍니다. 그 다음 미나리, 그 다음에 뭐 느타리, 뭐 채소 같은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위에 이렇게 파 올리고, 저는 지금 칼국수용 육수를 넣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뭐 멸치다시다 조금 넣어가지고 육수같이 만들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한 소금 김을 내려주게 됩니다. 자,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끓게 되죠. 이제부터는 뭐 쉐키쉐키 저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자, 주걱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아래서 위로 이렇게 자작자작 할 수 있게, 짜글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네, 자글자글 끓인다는 뜻의 짜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글자글 끓일 수 있게 중불 정도에서 이렇게 익혀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진짜 요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당 썰전표 김치 짜글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요새 그냥 안주거리 그냥 많이 올린다고 그냥 원성이 자자한데 오늘도 또 이렇게 욕먹을 또 영상 하나 올라가게 됐습니다. 항상 썰맨이 9시에서 10시 정도에 업로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원성 아닌 원성을 들은 또 영상이 되겠네요. 자, 소주 한 잔 또는 가족끼리 밥 한 끼, 밥 한 잔으로 이용할 수 있는 김치짜그리 한번 만들어서 행복한 식사 시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김치짜그리 영상 잘 보셨어? 뭐,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행복하고 맛있는 식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이 식탁을 책임지는 썰맨의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썰맨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주 한 잔. 오케이.